내가 최근에 좀 놀라운 얘기를 하나 들었거든. 전 세계 80억 인구 중 22억 명 이상이 탈모를 겪고 있다는 거야. 4명 중 1명인데 설마 나도? 오늘의 주제는 바로 탈모 기능성 화장품. 말 그대로 탈모를 완화시키는 다양한 화장품들을 말하는 건데, 전 세계 탈모 인구가 급증하면서 웬수로 나도 탈모 아닌가 싶은 그때 한국 쿨마가 미생물을 이용한 탈모 진단 기술이라는 해결책을 제시했어. 근데 미생물로 탈모 진단을 어떻게 한다는 거지? 인체에는 마이크로바이옴, 즉 미생물이 서식하는데, 이 두피의 미생물들을 분석하는 기술을 도입하고 탈모인과 비탈모인 대상으로 분석해보니 탈모에 시달리는 전 세계인 대부분이 탈모 유발 유해균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 아, 저리 가! 이게 끝? 그러면 시작도 안 했지. 한국 쿨마는 두피 마이크로바이옴 분석 기술과 AI 머신러닝 기술을 접목시켜 탈모인들의 마이크로바이옴을 분석했고, 객관화된 정보를 지표화시켜서 바이오마커 기술까지 개발해냈다고 하네. 너희도 탈모 진행 여부가 궁금하면 쿨마 바이오마커 기술을 찾아봐. 근데 지표들만 있으면 뭐해? 그래서 한국 쿨마는 분석 지표들을 가지고 천연 원료를 정밀 배합해서 바이옴 센티드 성분을 만들어버린 거야. 바이옴 센티드 성분이 뭐냐고? 자, 설명해줄게. 앉아봐. 바이옴 센티드 성분은 우리 두피 속에 있는 유해균은 억제하고 유익균은 유지시켜주면서 건강한 두피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거야. 심지어 바이옴 센티드의 효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각종 학회 발표와 함께 3개국 특허 출원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하니, 우와, 이게 되네? 이쯤 되면 할 만큼 한 거 아닌가 싶지만, 한국 콜마는 모근 강화와 모발 성장의 효능을 가진 고산뿌리 추출물 천연 원료를 업계 최초로 개발해냈다네. 연구원이 탈모인가? 심지어 스트레스나 미세먼지성 탈모처럼 환경으로 인한 염증 발생을 막아 탈모를 완화시켜준다잖아. 이거 완전 럭키비키잖아. 게다가 천연 원료라서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고 심지어 임산부까지? 진짜 안전한 제품을 만들겠다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아? 현재 바이옴 센티드 성분 기술이 반영된 샴푸와 트리트먼트 제품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다고 해. 잠깐! 와이씨, 내가 먼저 사야겠는데? 한국 쿨마의 독자적인 기술들로 두피 상태에 맞는 맞춤형 탈모 화장품 출시가 가능해진다고 하니 우리 두피 생태계에 평화를 가져다 줄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아? 자, 오늘의 피부뿐만 아니라 머리카락까지 생각하는 기술 연구의 진짜 찐심인 쿨마의 탈모 기능성 화장품 기술력! 우리는 연구개발에 언제나 진심이라고!